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도면, 뭐 직장에서 뭐 다른 분이 그려준 도면 또는 뭐 어쨌든 이렇게 캐드 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스케치업에서 바로 이렇게 입체를 올려보는 그런 것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이런 도면 같은 경우는 뭐 미리 도면이 다 있겠죠. 도면이 다 있으면 사실 그 도면을 이용해서 내 스케치업에서 올리면 되긴 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딱 정갈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도면, CAD 도면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뭐 도면이 러프하게 스케치가 되어 있다. 뭐 그런 경우 트레싱지에 좀뭐 간단하게 그려준 도면이다. 뭐 그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CAD이 뭐 별건 아니고요. 네. 제가 학교에서 수업 중에 혹시 사용하게 될것 같아서 그냥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두 가지 도면을 불러올 건데요. 하나는 이렇게 치수가 있는 치수가 적혀져 있는 경우. 다른 하나는 치수가 없는 경우. 자, 이게 그 드래그해서 지금 옮긴 상태고요. 도면에 원래 이 도면을 작업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데 이게 인터넷에 올리셨으니까 저도 그냥 좀 사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거 돈 버는 목적은 아니니까 혹시 문제가 된다면 연락 주시면 영상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아이고 지워졌네요. 첫 번째 이 도면이든 뭐 스케치든 뭐 이렇게 이제 누가 스케치를 해줬다 대략 이렇게 스케치를 해줬는데 CAD가 없는 상태다. 그럴 경우에 일단 이 이미지 뭐 도면을 실제 크기로 이제 늘려주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기 330 이렇게 330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길이가 33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면 그림을 불러갔을 때는 이제 930 그러니까 여기 3300인데 930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단 뭐 그냥 쉽게 하겠습니다. 그냥 키워줄게요. 네, 키워주고 네,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제가 대충 키웠는데, 지금 3128이 나오네요. 조금 더 키우면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 키우면,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할게요. 라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야지 될것 같고요. 지금 3230 정도 나오거든요. 3230.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살짝 더 키웠는데. 3260 정도 나오네요.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되는 도면을 간단하게 이렇게 옮겨봤어요. 거의 3300 나오네요.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여기다가 여기 요
요벽한 구석이를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그럼 이건 이제 실제 크기라고 이제 거의 볼 수가 있겠죠? 네, 실제 크기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얘는 이제, 네, 지금 이제 그냥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익스폴트가 됐기 때문에, 임폴트가 그냥 들어와 있기 때문에 락이 없어요. 그래서 익스플로드를 한번 해주시고, 네, 다시 그룹을 하고, 그 다음에 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겨버리겠죠? 자, 얘는 이렇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략 여기다 박스를 하나 살짝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지금 이제 봤더니 얘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네, 지금 100 이제 우측 지금 여기 이 부분 잘 보시면 네. 972에 180. 네, 180, 180. 972에 180이니까 그냥 일단은 제 생각에는 네. 중요한 건이 두께, 이 두께를 지정하는 건데 이렇게 네. 그 치수가 애매한 치수보다는 분명한 치수가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벽의 두께를 200으로 지정을 할게요. 그냥 그러면은 200 콤마 200을 해가지고 사각형 하나를 그려요. 네, 대충 이렇게 보면 네, 벽 두께가 이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얘를 내 원점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푸시로 높이를 지정해 주는데 사실 이 도면에서 이제 높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2400 줄게요. 네, 물론 뭐더낮 집이니까 더 낮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네, 지금 200에서 네, 여기까지 200을 더 줄게요. 그러니까 이쪽 벽은 400이 되는 거죠, 이제. 네. 자, 이쪽 벽은 400. 이쪽 얇은 벽, 거기는 200. 이건 100으로 할게요. 여기 있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대충, 네. 도면을 대고 그리더라도, 이거를 그냥 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 치수를 좀 어느 정도 좀 일반적인 치수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여기서 뽑아내실 때 컨트롤 키를 살짝 눌렀다 떼시면, 네, 이렇게 하나의 그 여기서 이제 돌출되어 나오죠.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가봅니다. 이건 3800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 308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충 3080 하고 엔터. 네, 그럼 이게 3080이고요. 일단 100 정도 될것 같거든요. 예, 네, 맞네요. 100. 또 컨트롤 키. 지금 마우스 포인트에 네, 마우스 포인트에 네, 플러스 표시가 지금 되어 있어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네, 마우스 포인트에 플러스 표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계속 돌출돼서 나오거든요. 자, 이번에는 240 엔터. 그다음에 또 100이겠죠? 이렇게 해보면 좀 이제 대충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시겠죠? 네, 5000이니까 500 엔터. 네, 여기까지 됐고요. 네, 여기서 한번더 나오는데 얘는 당연히 400이 맞겠죠? 자, 이렇게 대충 해보고 나면 예, 도면이 살짝 작은 듯한 느낌이네요. 그래서 다시 언락을 한 다음에 조금만 한번더 살짝 늘려줄게요. 늘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1.001
역시 1.002 이 정도? 네, 뭐 굳이 안 늘려도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대략 조금만 더 늘렸고요. 네,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제 벽 쪽으로 쭉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네, 여기서 또 이쪽으로 푸시로 네, 빼서 여기는 이제 치수가 지금 없어요. 치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는 대략 한번 해볼게요. 이쯤 나왔을 때 지금 여기 보면 네, 여기 이쪽에서 보시면 네, 780 나오는데 이런 거는 애매하니까 800으로 하죠. 네, 800. 그리고 여기는 컨트롤 키또 눌러서 여기까지 창의 크기 1600 정도 네 이렇게 또 여기까지 400네또 이만큼 뽑는데 100 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네 어떻게 할까요? 1400으로 할까요? 1500으로 할까요? 1400으로 합시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네, 여기도 여기까지. 네, 2100. 2100. 2200으로 할까요? 네, 2200으로 하면 조금 크고, 2100으로 하면 좀 작고. 네, 적당히. 여기는 750.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400? 어차피 완벽하게 똑같이 할수 없으니까요. 완벽하게 똑같이 할수 없다는 생각을 일단은 가지시고 미련을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똑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그게 더 어색하고 다 치수가 조금씩 다 달라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 이렇게 4000 진행해 주시고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좀 잘못했는데. 여기까지 100. 여기까지는 200. 이런 방법으로 네, 여기는 여기까지 100 네, 300 네, 여기는 그냥 여기다 갖다 붙이고요. 이렇게 또 이쪽으로 빼주시고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네, 그런 걸 너무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면이 있다면이야. 예, 이런 문제는 없겠죠. 도면이 있다면, 뭐, 크게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될 텐데, 도면이 없는 경우, 뭐, 간단하게 작업하는 경우, 또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과제로 작업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은, 네, 조금씩, 네, 이런 부분들을 네, 이렇게 디테일한 치수가 없는 경우는 자기가 치수를 만들어 가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 얘는 뽑아서 여기다 맞추면 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다가 또 맞추면 되고 여기 뽑아서 네, 500 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나머지 부분 다 진행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네,
잠깐 싹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쭉 진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예, 요 부분에서 조금 더 한마디 하면 좋을게요. 여기서 요 벽은 여기랑 또 만나죠. 그러니까 이때 이쪽에서 뺄 때는 수치입력을 하는 것보다 얘를 여기다가 맞춰주는 게좀더 낫겠죠. 나중에 이 벽이, 네, 이 벽이 여기서 이렇게 쭉 나와서 만날 테니까. 네, 사실 여기 있는 그 작은 것까지 다뭐 일일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저런 부분은 네. 이후에 이렇게 진행하면서 또 작게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 뭐 일일이 다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또 여기는 어디다 맞춰야겠죠? 여기다 맞춰야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해봤고요. 네, 내부 벽도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벽을. 네, 얘도 여기에 맞춰주는 게 낫겠죠. 여기다가. 여기서 쭉 뽑아서 여기까지 2300. 하고 얘는 여기까지 뽑아주면 될것 같고, 네, 여기도 여기는 1300. 네. 잠깐만요. 네, 요거는 네, 여기는 네, 여기다 맞추는 게 맞겠죠? 입력하는 것보다 얘도 여기다 맞추고. 네, 300. 여기까지는 300. 400. 대략 이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150. 네, 350. 네, 여기가 지금 벽이겠죠? 그쵸? 네, 이거 벽인데 네, 이건 막는 걸로.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요. 네, 맞아.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여긴 여기다 맞추고,
600. 그리고 700 정도.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대략 벽을 어느 정도 다 올렸습니다. 네, 여기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면 되고요. 뭐한3,100 정도면 되겠네요. 네, 여기는 이렇게 해서 직접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라인에서 출자로 일단 100 띄워주고 네, 이렇게 라인을 연장을 해주고요. 이쪽에서 여기를 이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면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푸시로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네, 여기를 끊어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서, 그 다음에, 무브 툴로 이쪽 방향으로 네 여기 하면 800 엔터 지우개로 얘를 지워줍니다. 푸시로 이렇게 맞춰주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요 정도 되면 이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다 이렇게 창문은 그냥 뚫어주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창문은 네, 이렇게 뚫어주고 네, 문도 뚫어주죠, 뭐. 여기죠. 네, 이렇게. 자, 이거 입면 상황을 저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대략 추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뚫었죠? 다 뚫려 있죠? 자, 이렇게 다 되면, 네, 이렇게 다 되시면 네, 전체를 다 선택하고 네,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저는 루비 중에 픽스101 이걸 쓰거든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네, 픽스101이라면 네, 지저분한 선들 싹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픽스101 정도 한번 해주시면 네,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럼 이제 대략 덩어리가 올라왔죠. 그래서 메이크 그룹 네, 진행해 주시고 저는 이제 창문 같은 경우 이게 네, 창문 같은 경우는 별도로 네,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높이 뭐한800 정도 줄까요? 일단 네 이렇게 하고 메이크 그룹 네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푸시로 한100 정도만 내릴게요. 네 일단 메이크 그룹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여기랑 똑같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네, 얘네 두 개를 네, 그룹으로 한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네, 익스플로드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좀 단축키를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익스플로드 마우스 클릭해서 익스플로드를 지정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뭐 얘를 이제 진입 문이고. 네, 이렇게 해주시고 한300 정도 내려줍니다. 얘는 자, 문은 다 300으로 통일을 할게요. 문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값을 300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네, 똑같은 거라고 그냥 할게요. 생각하고 Shift 눌러서 움직이면 더 좋겠죠?
이렇게 선택하고 제가 스케일로 조절하지 않는 건 이거를 어떤 분들은 스케일로 이렇게 조절해서 여기다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도 되긴 합니다. 되는데 문제는 스케일로 조절하면 비례로 줄기 때문에 어떤 경우 여기 만나지 않는 경우 또는 더 여기 지나가서 겹쳐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나누기를 하거나 곱하기를 하게 돼. 아, 곱하기가 문제가 아닌데 나누기를 하게 되면 값이 똑 떨어질 리가 없겠죠. 여기서 쭉몇 퍼센트로 줄인다 했을 때 여기가 정확하게 만나지 않는다는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안 만나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저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주고 좀 300, 300으로 하겠죠? 여기서 그룹. 역시 이거는 뭐 푸시로 밀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벽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지금 이게 조금 하면서 좀안 좋은 게 여기 이런 것들은 사실 폭을 똑같은 크기로 맞추는 게 좋아요. 지금 그래야 이제 문 크기나 이런 것들이 좀 규칙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그런 부분들이 규칙적이진 않네요. 제가 뭐 진행을 하면서 조금 이제 급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될수 있으면 좀 빨리 하는 게 좋아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빨리 진행을 하는데 사실 작업 자체가 시간이 걸리기는 하죠. 이런데 벽다 올리고 작업하는데 뭐한 시간 정도는 걸리는 게 사실 맞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이거를 무슨 뭐 시간 재가지고 테스트하듯이 하면 물론 뭐 빨리 할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이제 생각을 하면서 두번세번 실수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게 훨씬 낫죠. 이런 크기들이 조금씩 지금 다르면 나중에 문 크기도 다 다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더 걸릴 테니까 처음에는 좀 작업하실 때 꼼꼼하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략 됐고, 이건 뭐 화장실에 난 쪽이니까 좀 조금 높여줄까요? 한500 정도. 네, 이렇게 해서 다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사실 여기서 뭐이 정도로 진행을 한 다음에는 지금 솔리드 툴즈 뜨네요. 여기서 유니온 해버리면 이렇게 다 합쳐져 버리죠. 이렇게 해서 다 되면 참 좋은데 혹시나 뭐 유니온이 잘안 된다 그러면은 유니온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얘는 유니온을 합니다. 솔리드 툴즈의 유니온.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유니온이 안 먹는다. 안 먹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익스플로드 하세요, 그냥. 익스플로드. 사실 이것도 다시 할게요. 사실 이것도
바로 익스플로드 하는 것보다 얘를 먼저 그룹을 만든 다음에 안에 들어가셔서 얘네만 익스플로드 하시는 게 훨씬 낫죠. 자, 익스플로더를 하시고 여기서 픽스101을 해주면 네, 좀더 낫대. 이렇게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네, 픽스101을 해주면 이렇게도 돼요. 근데 픽스101도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했는데 막이 창문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우개를 지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지우개를 조금 귀찮지만 몇개 문제가 생길 법 같은 데들을 좀더 진행을 해놓고. 네, 근데 버전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오류들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안 생길 텐데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네, 픽스101을 한번더 해주면 좀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벽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도면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러프한 도면, 뭐 아니면 이제 칼라링만 돼 있는 경우,